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번에 올렸어요. 가장 애정운이 좋은 사람, 변화가 크게 들어오는 사람, 이번에는 행운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러려고 제가 이걸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번에는 그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올렸어요. 그 키포인트만, 요점만. 그런데 질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변화가 설명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겹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조금 더 드리는 거죠. 요약을. 이게 제일 먼저 변화가 크게 오는 사람이 토러스 황소자리예요. 황소자리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양력생일. 이분들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맨날 같은 것만 하고 같은 친구만 만나고 같은 곳에만 가고 같은 일만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그런데 올해는 그게 변해요. 올해는 왜 변하냐. 올해는 천왕성이 유레이너스는 뭐냐면 충격을 가하는 행성이에요. 항상 로또 당첨된다든지 길거리 가다가 떼돈을 죽는다든지 또 갑자기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재수없게 뭐 그러니까 각도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힘든 각도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각도가 좋은 트라인 같은 게 삼각형이 생기면 로또가 팍 갑자기 당첨이 되고 또 갑자기 누가 와서 뭐 목돈을 탁 집어주고 이렇게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흑과 백으로.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이 목성과 토성과 명왕성이 아홉 번째 집에 들어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목성은 성장하는 거고 세런 토성은 고난과 힘든 시간을 가져오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플루로랑 합쳐요. 플루로가 명왕성. 명왕성은 뭐냐면 까르마예요. 까르마. 내 운명. 내에게 지어진 운명. 내가 타고난 운명. 그 세 별 행성이 만나서 아홉 번째 집에 머물러. 아홉 번째 집은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찾는 집이에요. 아주 깊이 정신적으로 커넥션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갑자기 연예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나 이제부터 스님 될 거야 라고 산속으로 간다든지 나 무속인 될 거야 라든지 목사님이 갑자기 스님이 되겠다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평범하게 회사 잘 다니다가 다 집도 졸도 버리고 나 오늘부터 다 떠나 속세를 떠나 혼자 자연인으로 살련다 하고 가든지 인생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인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게 되는 정말 인생의 대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올해는 많은 분들이 그런 대변화, 하나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면 전혀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스콜피오죠. 이분들은 애정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난 몇 년간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될듯 하다가 안 되고 누굴 만나서 항상 깨어지는 거예요. 항상 틀어지고 되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걸 나쁘다고 봐야 되는지 좋다고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변화가 그렇게 그렇지만 결과는 별로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몇 년간은. 그 이유가 천왕성이 일곱 번째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파트너십이에요. 누굴 만나고 뭐 자기 배우자라든지 이런 집인데 거기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놈의 저기 천왕성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해왕성. 해왕성은 혼동의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뚜렷하지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미스틱한 것들이죠. 미스틱하고 수수께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왕성하고 천왕성 둘이 들어와서 내 짝꿍을 만나야 되고 애정을 들어서야 되는 거기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헷갈리는 일만 생기고 잘안 풀리고 또될법될법 하다가도 그 행성이 꽉 눌러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이제 it's about to change. 3월 달쯤 되면은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했던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이 사람 얘네들이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꺼져주는 거예요. 아, 반가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꺼져주고 다른 별이 들어와요. 다른 별이 뭐가 들어오느냐?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금성. 금성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애정운이 드는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야, 너희들 가. 내가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이제 비너스인 내 사랑하는 응? 비너스가 싹 들어오는 거야. 빛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진짜 설명을 쉽게 하자면 그런 거예요. 들어와서 3월 6일서부터 4월 3일까지는 그게 대변화를 일으켜요. 들어오면서 사랑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야, 기회가 이제 왔으니까 빨리 붙잡아라. 금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리를. 한달 동안 넘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 심장이라는 게 이제 사랑에 관한 한 그런 문제거리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 고민 많았지, 걱정 많이 했지. 내가 다 데려가 줄게. 나는 사랑의 여신이야.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기다렸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애정이 기회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다시 찾아오고, 또 사랑이 또 많이 들어오고, 지금 내가 만약에 배우자가 있었고 애인이 있었었다면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문제가 많았다는 게꼭 애정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문제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정말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다든지 나와는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매달리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토성과 명왕성과 해왕성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그 더럽고 치사한 거지만 내가 너하고 정말 내가 왜 사냐. 그래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 꺼져. 그리고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들어와요. 새 사람이 들어와서 버리게끔 해요. 내가 꼭 결정을 짓는 것보다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는 분들은 아주 이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만남과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스콜피오는 봄에 아주 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애정에 관해서. 애정의 변화가 이제 스콜피오의 전달좌의 문을 두들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으세요. 그 다음이 사수좌예요. 사지테리어스. 이분들은 양력 생일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태생이 어디 한 군데 발 묶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한 군데 머무는 것도 싫어해요. 태생이 돌아다니고 돌아치고 여행하고 직장도 뭐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것도 실험해봤다 뭐 배우는 것도 하여간 여러 가지를 배워요. 뭐한 가지에 만족을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2020년도에는 발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갑자기, 이상하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결혼하고 정착하고 싶다든지, 아니, 회사도 이제 이 회사에 내가 정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그게 왜 그러냐. 두 번의 개기월식이 있어요, 이분들은. 올해. 개기월식이 쌍둥이자와 사수자가 같은 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6월 달과 11월 달에 그런 변화가 와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 인간하고 정착을 해서 결혼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정말 결혼을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면, 아, 난 너랑 결혼을 할래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 행성의 영향으로, 별의 영향으로 그런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기회를 잘 잡으세요. 왜냐, 맨날 떠돌아다닐 수만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변화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대변화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몇 년간 그대로 있던 게 변화니까 이거는 인생의 큰 변화죠. 다음 분이 누구냐면 염소자예요. 염소자들은 변화가 정말 많아요. 이분들도 양력 생일이 12월 22일부터 11월, 아니, 1월 21일까지예요. 변화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서 이분들은 정신이 없다 못해서 진짜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저기, 명왕성, 플루로와 세런, 명왕성과 토성이 제1번, 12자리에서 1번에 딱 들어서요. 2분의 1번, 첫 번째 집에. 첫 번째 집은 나예요, 자아. 자아를 찾고, 나를 찾고. 그래서, 특히 이분들은 1월달, 6월달, 7월달에 계기일식이 돼요. 계기월식도 되고. 이래서 기회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고, 그때 그 계기월식일 때 염소자리와 계자리가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섞이면서 대인관계가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죽은 대인관계는 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이분들도 역시 여지껏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많이 오래 사귀었어요. 예를 들어 20년 사귈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서 뭐 아주 아주 오래오래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고 계속 그냥 그 꼴을 두고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친구와 헤어지는 일이 생겨요. 왜냐?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애인관계가 정말 뭐 이렇게 abusive,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폭행을 한다든지 뭐 언어 폭행을 한다든지 정말 나에게 손해를 많이 끼치는 그런 친구, 사람, 이런 관계를 청산을 하는 한 해예요. 그게 여러 번 있어요. 1월달, 2월달, 7월달.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좋은 기회도 또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이거는 대변화예요. 그냥 조그만 변화가 아니라 다섯 분이 다 대변화를 겪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그죠? 꼭 애인, 애정 문제는 제가 먼저 했죠. 애정 문제가 가장 크게 드는 사람들은 따로 했어요. 그 다음이 파이시스예요. 보니까 두 개의 자리가 어스 사인이고 두 개의 자리가 워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수, 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파이어, 화죠, 화. 파이시스 물고기자 이분들은 2월 19서부터 3월 20 양력 생일이에요. 2019년에는 이분들은 어차피 좋았어요. 변화가 참 슬슬슬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2020년대는 더 좋아요. 그게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계기월식이 오는데, 그 계기월식 때 염소좌와 계좌가 다섯 번째 집을 건드려요. 당신의 다섯 번째 집에 들어앉아요. 다섯 번째 집은 뭐냐면 로맨스예요. 애정 또는 기쁨, 즐거움, 뭐 이렇게 놀이, 오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갖다 가져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특히 또 뭐가 또 좋으냐면은 11번째 집에도 들어와요. 11번째 집은 뭐냐? 11번째 집은 희망이고 꿈이고 사회로 데뷔하는 거예요. 남에게 내 이름을 알리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계와 염소자가 목성이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성이. 목성은 성장이에요. 항상 성장. 성장을 하는 그런 행성이 나의 사회적 데뷔를 하는 집에 들어온다? 11번째? 무슨 뜻이겠어요?
연예인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예인이 된다든지 이름을 날린다든지 내 꿈을 이룬다든지 원하던 걸 이루는 거예요. 이름을 알리고 명성이 크게 두루두루 세상에 알려지는 내가 근데 이제 자기 그릇이 따로 있죠. 조그만 그릇이니까 알려줘도 동네에서 뭐 유명해진다든지. 근데 이제 조금 빛이 보였던 사람은 TV에 대 TV 스타로 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섯 번째 가장 운이 좋은 분들, 운이 좋은 분들만 제가 뽑아서 또 자세하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